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오늘 영상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정리는 삶을 사랑하게 하는 실천이다라는 표현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그랬고, 제가 사람들한테 정리를 통해서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삶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알게 되고, 내가 뭘 좋아하고 혹은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데, 아까 물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당될 수 있겠죠? 자꾸 뭘 샀는데 사실 좋아하지 않았던 물건을 사시는 분도 있고요. 불필요했던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뭘 하기도 했는데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뭐 멘토 같은 분이 이걸 하라니까 하는 분도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해보라니까 했는데 뭐 변화가 없더라. 하라고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잘안 맞는 것 같더라. 누가 이거 한다고 그래서 따라하고, 어딜 따라해서 가기도 하고, 뭘 배워보게 됐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것은 실제 모든 사람들이 좀 다양하고 다른데, 그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분명치 않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 같은 것도 있고, 삶의 가치 같은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팔랑귀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시간이, 돈이, 삶의 의욕이나 에너지 같은 거를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서, 어떤 것이 나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 그것에 좀더 집중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미래, 원하는 모습을 찾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정리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막뭘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마치 뭐 일기를 쓰듯이 삶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고, 그동안 내가 뭘 오면서 살았는지 자신의 공간 속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재고 파악부터 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고,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핸드폰 통화 목록, 카카오톡 같은 걸로 메시지 주고받았던 사람들, 가입되어 있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 속에서 현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런 류의 사람들만 만나왔네? 이런 류의 물건들만 샀고, 그 물건들을 실제 사서 쓰지 않고 있었네? 내가 보니까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은 운동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자기계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정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아, 이게 무슨 삶의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라 생각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숙고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 뭘 해야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당장 뭘 치우지 말고 갑자기 뭐 시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돌아보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부터 가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정리가 현재 필요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낭비가 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공간, 인간관계, 이세 가지에 낭비가 있다는 것은, 자꾸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한테는요, 친구들 모임일 수도 있어요. 친구들 모임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친구들이랑 식사하고, 티타임을 하든, 뭐, 맥주를 마시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너무 과하게 시간 쓰다 보니까 막 2차, 3차, 4차 가서 막 힘들어서 막뭐 부어라 마시나 하고 나니까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실제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어려움까지 주었다면 분명히 시간이 낭비될 거예요. 이게 엠빵 하듯이 각출했다면 한 3, 4만 원 정도를 썼을 텐데, 너무 많은 돈을 쓴 거예요. 그러면 돈에 대한 낭비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면 오히려 해야 될 일에 대한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낭비가 됐죠? 그리고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왜 그렇게 모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그런다면 스트레스가 되겠죠. 오히려 그 시간 자체를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단력이 부재하고 그냥 친구들과는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시간 자체에서 뭔가 줄여야 되는 요소나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을 좀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런 형태가 바로 정리가 되지 않았던 시간, 공간, 인간관계 요소가 반영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내가 뭐 친구를 만나든 혹은 뭘 배웠던 혹은 뭘 하려고 도전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 낭비가 되는 요소는 뭐였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주는 요소들, 사람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산 물건들, 그다음에 사용하는 공간 속에서 낭비되는 요소, 스트레스가 되는 요소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정리를 뭐부터 해야 되는지, 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텐데, 제가 시간, 공간, 인간이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추천하는 정리 대상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여기에 돈과 에너지와 감정적인 것들에 대한 낭비가 많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겠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정리가 우선이다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흔히 살때 어떤 목적성 있는 소비나 또 가치 중심의 소비보다는 그냥 가는 김에 보고 나니까 그날만 싸게 파니까 뭘더 주니까 인지 사고 싶으니까 예쁘니까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샀던 물건들이 대부분 사용치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필요치 않고 사용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들 같은 경우는 수십만 원에 해당되는 물건인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두 번 쓰고 나서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소비는 느리게 사는 거다. 필요할 때 사는 거다. 필요한 만큼만 사는 거다. 미리 계획해서 사는 거다. 어떤 분들한테는 쇼핑리스트를 쓰기도 하고, 장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주간 식단표 같은 걸 만들라고 해서 일주일에 딱한번살때 식단표에 의해서 사는 것, 혹은 그동안 샀던 물건들 중에 이런 류의 물건들이 돈 낭비였어, 뭐 시간 낭비였어, 불필요한 낭비였어를 해서 사지 말아야 될 물건 리스트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도 사야 되고 여기도 사야 되고 이걸 막 알아보고 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하는 채널이 딱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한건 이거는 어디서 사면 싸게 살수 있어라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기보다 오히려 저는 시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마일리지 적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뭔가 좀더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소비 습관을 만드는 데는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샀던 물건들에 대한 점검부터 진행되어야 되고 한달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 모으기라는 정리법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한달 동안 구입했던 물건들을 한번 영수증을 뭐 받든 혹은 출력해 놓든 캡처를 해 놓은 다음에 본인의 한달 이후의 삶 속에서 구입한 물건들이 어느 정도나 소비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 본인이 어떤 식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채널, 어떤 사이트, 어떤 뭐 가게 이런 데서 자꾸 가는데 그런 물건들이 그런 류의 소비 패턴이 본인한테는 좀 줄여야 될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늘상 갔던 가게, 단골 가게라고 했던 것들을 가지 않게 되신 분도 있고요. 아까 사이트 같은 것도 여기저기 많이 이용했는데 한두 개로 저처럼 줄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쇼핑하는 시간을 제한해서 매주 뭐 금요일 오전만 쇼핑을 했더니 예전에는 그냥 쉽게 아무 때나 그냥 기분 혹은 상황이 되면 샀던 그런 것이 딱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니까 쓸데없는 지출을 많이 줄였다. 그런 분들 중에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줄이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합니다.